이제 13일은 우리 꽃님들 알 거야. 이제 인동살이 작용하다 보니까 처자식, 남편 자식, 부모를 내 곁에 못 둬.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곁에 오면은 백호살과 비슷하게 이걸 계속 밀어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별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오늘 도착한 따뜻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삶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사연 보냅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두 딸은 모두 시집을 보냈는데, 큰 딸은 이혼을 하고, 작은 딸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매번 저에게 전화 와서 앓는 소리만 하고 전 아이들에게 용돈 한푼못 받아봤습니다. 24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게 되어 그때부터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일도 하고 쉬지 않고 지금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 하며 혼자 참아왔는데 상황이 더 나아지지는 않고 몸은 나이 들어가고 지금은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남편은 시골살이를 한다며 3년 전 집을 나가 그때부터 남편에게 생활비까지 제가 보태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언제쯤 제 삶이 여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도 남편과 떨어져 살고 딸들마저 이혼을 한다 그러니 혹시 제 팔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하죠.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겠지만 제 삶이 좀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상황이 괜찮아질까요? 우리 순옥 어머님, 58년 개띠인데 6월 13일생이잖아요. 이제 13일은 우리 꽃님들 알 거야. 이제 인동살이 작용하다 보니까 처자식, 남편 자식, 부모를 내 곁에 못 둬.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곁에 오면은 백호살과 비슷하게 이걸 계속 밀어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별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딸들이 다 이혼을 할것 같아. 이 딸들의 사주까지 왔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이 사주 팔자 안에 일부 종사가 힘든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일부 종사가 힘든 사주인데, 이걸 억지로 끌고 오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따로 사는 기간, 별거의 기간이 필요하고, 더불어 조상의 가물이 많잖아, 우리 어머님이. 신가물도 있고, 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무당은 아니에요. 어머니 놀래지 말고. 이런 신가물이 높다 보니까 내 운에서 조상이 배가 고프고 이 남편 쪽, 시댁 쪽이나 우리 어머니 쪽에서 제대로 된 제사도 안 보이고 3년, 4년 상간으로다가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묵은 상문도 저는 타는 게 보이고 산소 탈도 있고 내가 조상한테 올리는 어떠한 정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 닦았던 공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순옥 씨 윗대의 조상을 어머니 쪽으로 보면은 저 같은 무당의 신줄이 보여요. 내가 이제 꿈자리 선몽을 받고 육감직관 예감도 뛰어나고 거기에 이제 박복이라고까지는 아니어도 버는데 내 손아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자식 때문에 나가, 남편 때문에 나가, 아니면 어쩌다 돈을 모으려고 그러면, 그돈 모으려는 그 계기 때가 되면은 나는 이제, 파괴가 돼서 제3자, 식구, 가족, 누군가 때문에 그 돈은 새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팔자땜을 해온 시간이 꽤나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
1, 2년 아니면 어머니 팔자 때문에 거의 다 했어. 고통받을 거 받았고, 내가 노동으로 모든 걸 때울 걸다 때운 형국이기 때문에 내년 가을부터 조금씩 운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은 사주를 따로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일부 종사 못하는 것도 요즘은 흉이 아니야. 응? 또 살다 보면 안 맞는 사람들을 또 억지로 남은 여생 살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처럼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식들한테 주고 스스로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는 게 관절, 허리, 무릎, 이손 마디마디, 염좌, 내지는 이제 연골이 닳았다고 표현하죠. 그러한 부분으로 몸에 칼이 들어올 수 있고, 장기 복용하는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호르몬, 갑상선, 플러스 우울증.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의학적으로도 정신적인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호르몬 내분비계에 문제가 살짝 보이니까 어머님은 좀 갱년기를 지나셨더라도 여성 질환의 확률이 높은 사주이기 때문에 약을 좀 챙겨 드시는 거를 저는 권장해요. 그리고 이 가슴에서 우러나서 자아를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내가 식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긴 시간을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셨으니 이제는 어머님을 위해서 사세요. 남편도 당신이 알아서 배추를 심든 파를 심든 네 알아서 사세요. 냅두고 식당에 일 나가서 힘들게 번돈 어머니를 위해서 쓰세요. 애들 이혼하는 것도 성인이야. 20대인데 뭐지 아까는 지들이 하게 냅두세요. 짊어지지 마세요. 이제는 어머님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누구나 가족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성인이 지난 이유는 어머님 스스로, 아버님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나머지는 신경 쓰고 스스로를 사랑합시다. 꽃님들, 따뜻한 겨울 되세요.